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오늘은 12개 띠 중에서 3개 띠를 갖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 띠, 어떤 띠냐? 사유축, 뱀띠, 닭띠, 소띠.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혹시 자녀들 중에 식구 중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사람, 주변에 이런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 한번 참고해 보시라. 4월달 올해 개묘년 4월달 4월 5일에서 5월 5일 4월 5일에서 5월 5일이 병진달입니다. 병진. 그 다음에 정사 무오 나옵니다. 무오. 지금 현재 저희가 정사월에 있습니다. 정사월. 4월 5일에서 5월 5일, 5월 6일에서 6월 5일, 6월 6일에서 7월 6일, 보통 한 7월 6일, 7월 6일 사이, 이 사이인데, 제가 하루 차 이건 큰 상관이 없습니다. 병진, 정사, 무. 지금 지났어요. 병진 지났어요. 4월달. 전 현재 5월달 정사월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오인데 이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 특히 여기서 여기 닭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한번 그래도 좀 참고해보시라. 어떤 부분을 참고해보냐. 올 1년 중에서 올해 12개월 중에서 이 3개월을 닭띠는 돈과 재물 아니면 거래, 어떤 중요한 거래 이런 부분에서 혹은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가장 이 달을 참고해서 풀어나가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달을 이 12개월 중에서 올 12개월 중에서 가장 찬스,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달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기업 같으면 바이어들을 만났더니 이 달을 오히려 만남을 갖게 해주는 것이 좋고, 개인도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이 달 찬스를 놓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닭띠는 특히 더 그렇다. 지금 정사월인데 지난달 4월 5일에 여러가지 부분에서 조금 기람 좋은 것을 취했다면 여기는 그 설설 가야 되고, 여기서 크게 취하지 못했다면 이달에서 취해야 하고, 여기서 못하면 마무리 여기서 취해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 3개월에는 12달 중에서 가장 괜찮다, 그래도 이달은 놓치지 마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닭띠들 46년생이죠. 닭띠? 45년생 닭띠, 병신, 정유, 57년생 무술 58년생, 57년생, 그 다음에 69년생 닭띠를 참고해 보시라. 어쨌든 닭띠들, 81년생이 닭띠인가요? 81년생 닭띠들 참고해 보시라. 이 시기에 그 다음에 뱀띠, 소띠, 소띠를 참 어떤 부분이냐. 소띠도 현재 병진월에서 4월 5일에서 취업이든지 금전의 여러가지 부분에서 이 달에 취하지 못했다면 그래도 이 달이 선방할 수 있으니까 좀 참고해보시라, 이걸 이야기해주죠. 소띠도 어쨌든 이 달을 참고해보시라, 참고해보시는데 어쨌든 이 띠들은 이 달에 어떤 중요한 자기의 결과물, 결과물을 얻어내기 때문에 이 결과물에서 뭐냐, 취업이든지 아니면 돈이든지 어떤 관계에서 이 부분에서 자기가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면 이 달에서 결론도 얻어라. 여기서 모든 마무리를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소띠. 그 다음에 뱀띠. 뱀띠도 정사월
여기에서 벤트로 혹시라도 여기에서 지지고 볶든 뭐든 여기서 결과물이 나와줘야 한다. 6월 5일 전후로 결과물이 나와줘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주죠. 어쨌든 이 두 달 중에서 이 띠들이 이 두 달 중에서 마무리를 해줘야 되고 마무리 조금 미흡한 건 여기서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그래도 얘가 더 중요하다. 이걸 얘기해줘. 어쨌든 여기서 얻어냈다면 여기서는 얻지는 못하겠죠. 여기는 약하다. 그러나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지 못했다면 이 달에서 아직은 6월 5일 남았으니까 찾아내시라. 뭔가 이때 취하라. 이걸 이야기했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올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때들이 올해 계획이 있다면 그냥 여기에 융단 폭격을 해서 처리를 하라. 혹시 이 시기를 그냥 놓치게 된다면 8월달, 7월 넘어서 8월, 9월, 10월, 11월, 12월달에는 조금은 여기보다는 약하다. 그래서 그달 가면은 아 그래도 이 달이 더욱더 찬스였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유축생들, 뱀띠, 닭띠, 소띠 참고해보시라. 나이에 상관없이 어떤 나이든 이 띠에 해당이 된다면 그래도 지금 이 달을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걸 얘기해요. 다른 띠들이라면 다른 띠들도 이제 이 시기에 치고 있겠지만 특히 여기 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올 12개월 중에서 12달 중에서 이 달이 포인트 달이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포인트 달. 놓치지 마시라. 그래도 여기에서 결과물을 얻어내야 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닭띠에 해당이 되는 사람은 더욱더 한번 참고해 보시라.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